썰 수집가 재성 씨, 우리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증거가 있다면서요? 당연하죠. 아, 황제 썰의 바로 그 시간. 자, 여러분, 본인이 이 세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과감 없이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네. 나는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있다. 우리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유 없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증거가 있다. 뭐가 제 아내분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아주 그냥 죽었어요. 이거 보세요. 부엌에서 오빠 이러면 괜찮은데 오빠 이러면 아 그런 거 물컹.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물에 대한 두려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걸 엄청 무서워했고 물을 진짜 무서워요. 지금도 물에 절대 못 들어가요. 수영장 이런 데 안 가요? 저는 진짜 못 들어가요. 제가 쥐였다고요? 아니면 미어캣. 미어캣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데자뷰를 자주 느낀다. 데자뷰가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와요. 나 진짜 한 1년에 한 3, 4번 느껴요. 저는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선명하게 느꼈던 거는 졸업할 때. 저는 한국에서 진짜 아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가야 돼 이랬는데 아니야 졸업을 하고 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졸업했는데 그날 진짜 우리 부모님들 안 왔었거든요. 그거 선명하게 왔어요. 진짜 졸업하고 네, 똑같은 장면이 똑같은 제가 방송도 찍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까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데자뷰가 느껴진다고? 아니, 사실 의학적으로 데자뷰는 이미 증명이 된 뭐예요? 거긴 합니다. 또 잔상이야? 네네 아니요 상상이 잔상? 단상이 아니라 우리 뭐 잠재의식 잠자... 속의 기억? 네? 잠재의식 속의 기억? 뭐 제가 무슨 이야기라든지 안 받아들일 자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전문용어를 얘기해봐. 아니 알았으니까 이건 아니죠 형님. 전문용어를 얘기해봐. 좀 뒤로 가주세요. 이렇게 드세요. 아니죠? 좀 포크러지시면 안 되죠. 이렇게 드세요. 어르신아 내가 몸을 이렇게 먹어. 아, 제가 뭘 이렇게 먹냐고. 끝났는데. 약간 사유는 경우가 있어요. 야한 거. 아니요.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거 많이 느껴요. 저도. 이렇게 푸고 있었던 느낌. 진짜. 2주 전에도 이렇게 우리 앉아서 이야기. 우리가 걱정 못 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고. 난 그건 없어. 있어요? 어떤 꿈이요? 저도 있어요. 셋. 호수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세 분 있네. 이번에 그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좀 멀리 있어갖고 왠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멀리 있었으니까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꿈에서? 네, 반복적으로 왔었어요. 몰라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그러던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간 그런 거는 좀 있었어요. 계속. 어떤 꿈을 봤나요? 저는 그 예전에도 말했지만 2, 3개월 동안 계속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매일 뭐 일주일에 두세 번? 네. 계속 나오니까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나와서 제가 친구한테 말했더니 로또 번호를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때 물어보려고 하고 나서 죽어도 안 나오니까 그런 무단되는 거?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신 거죠? 내가 또 나오면 내가 로또를 물어보겠구나. 무단이. 근데 이것도 제가 전생의 증거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직접 겪고 있습니다. 뭐죠? 저는 항상 같은 꿈을 거의 매주 매번 꾸는데 꿈에 항상 좀비가 나와요. 좀비요? 네, 좀비? 항상 좀비한테 오락증 그만해. 재밌어요 그런 게임들이. 하지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생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잔도 이제 전생에 이제 백조였다고 하는데 네. 중국 후난성 핑양항이라는 이 소수 민족 마을에서는 전생에 돼지였다는 걸 기억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우시성의 한 소년이 자기가 전생에 흰 돼지였는데 도살자가 룽씨 자기가 죽였다. 룽씨를 무서워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룽씨가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키우던 돼지를 사다가 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좀 신기할 정도로. 사실 이 마을에 대해서 진짜 신기한 건 이렇게 환생했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마을의 인구가 7,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환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중에서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제가 환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난 전생에도 이 마을에 살았었고 이번 생에도 이 마을에 살았었다. 그리고 난 전생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했던 직업 그리고 내가 살던 곳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를 다 기억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살던 스상런이라는 여자는
24살 때 열병을 앓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말했던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죽은 나이, 원인까지 다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생에 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60살이고 이 스상런은 52살인데 60살 분께서 스상런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전생 체험하고 자기 얘기가 쉽지 않은데. 한 마을에서 그 정도는 좀 신기한 건데. 전생을 기억 못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맨이는 이제 충격에 의해서 전생을 기억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 네. 이게 제일 신기해요. 전생에 썼던 언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신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 관계가 없는 시대의 언어를 쓰는 거죠. 1300년대 언니가 뭐지? 고참나. 나 좀 무섭다. 그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우리가 그 말이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진짜 지금 저희가 몰라서 지금 했던 게 실제로 있는 말이냐는 거죠? 아니 사실 원시 부족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파악할 수가 없죠. 이 현상을 이제 제노글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생에 썼던 말을 이제 하는 건데 저분이 아무래도 저거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말도 한 두 문장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복되고 맞아, 맞아요. 근데 저렇게 길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신기한 게 그 어순이랑 음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우리가 자각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흔히들 코미디언들이 많이 해요. Some sound like I can't lie.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정말이야. 그렇죠. 야, 냄새야. 그렇죠. 이렇게 가짜로 하는 거는 확연히 티가 나요. 맞아, 맞아. 근데 저분이 얘기한 게 왠지 진짜 문장과 단어를 이해를 하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알고 어디서 맺어야 될지 아는 이상한 그런 되게 설득력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 새벽기도 나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의미 없는 언어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언어더라고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체험자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언어들을 막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그 전생에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존재해서 있느냐.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냐? 그거는 네.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해요. 우리 사유리 씨도 아프리카 그쪽이면은 네. 그래 아프리카 제노글라시? 제노글라시. 네. 그 언어. 근데 지금은 딱 까먹었어요. 지금 일본어도 까먹었는데 저 금방 까먹어요. 저.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아프리카 축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사람이랑 춤을 췄는데 제가 춤을 추는 거 아프리카 존돈 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아냐고 제 막주인 막춤 했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있는 거라고. 그게 아프리카 존돈 춤이래요? 더했어요. 마음이 더했어요. 어떤 캐나디안 사람인가? 네. 교통사고 당하고 누워있다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중국말을 너무 정확한. 배운 적도 없는데. 전혀. 그죠? 가본 적도 없어요. 저 들었어요. 你好，护士，我这边好疼啊。 Hello， 大家好，欢迎收看本期美男私房菜。 제가 제노글로시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내가 전혀 배운 적 없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 뭐 한 사례를 들자면 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주부가 이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전생 체험을 했는데 갑자기 젠센이라는 스웨덴 남자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분은 심지어 이 스웨덴어를 단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르웨이의 사투리가 섞인 스웨덴어를 이용해서 원어민과 대화를 술술 나눴다. 대박이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록은 그 모터사이클 선수인 체코의 18세 청년이 있었는데 네. 이 청년이 갑자기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의사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한 거죠. 영어를 전혀 모르는 네.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전생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들 참 많은데 심지어 이들 중에는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와. 다시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사연인지 함께 얘기 나눠보죠. 네, 중국 그 산시성에 리우원키라는 할머님이 계세요. 평생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일단 배움도 못해 뭐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고대 한자도 사용을 하시고 유교 경전도 다 외우시고 본인이 그리고 이번이 내 세 번째 생이고 지난 생에 죄를 씻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200년 전에 전생의 기억을 다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진짜? 네. 어떤 죄를 지셨길래? 이분이 그 사촌 동생의 그 시험을 그 과거를 할 때 남장을 하고 대신 봐줬어요. 전생에?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염라대왕님한테 혼났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관승보살 사원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짓습니다. 짓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뭐, 죄는 죄인데 네. 이렇게 환생할 만한 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진급하지 않아요.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차은 씨는 진짜 뭐 카사노버여서 이번 생에는 막 진짜 가뭄이 들 정도로 연애 가뭄이 들 정도로 지금 아 전생에 카사노버여서 짝꿍이 없다. 맞아. 그래서 찾기가 힘들다. 그렇게 됐었을 때 도망가고 성별이 한 남자는 사라지고 그럴 수 있어. 사유리는 어떤 사람이 환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윌리엄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자기가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사람이 토마스 앤드류스. 그러니까 토마토 앤드류스가 자기가 환생했다? 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사실 그 폐를 잘못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를 되게 못 참대요. 사실은 폐를 잘못 만드는 거 아니라 큐모보드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제노 제노클로시 아니야 지금? 금연보드? 제노클로시 금연보드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 사실 배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하려고 태어났어요. 저 죄송한데 한국산이 얼마 됐어요? 심지어요. 몇 년 됐죠? 저 8년이요. 뭐가 이게 달라. 백조가 났네. 백조가 났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게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토마스 앤드류의 말을 회사가 무시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어머머머.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같은 말.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됐어.